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의 MC 선아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계신 거죠? 요즘은 이 인사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물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미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콕하고 방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월 2일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미국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하지 않았던 쪽에서 전 국민에게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화요일 COVID-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t's not a bad idea, at least for a period of time, to cover your face when going out in public. 네. 그러니까 얼굴을 좀 가리고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은 결코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You can use a scarf. A lot of people have scarves and you can use a scarf. A scarf would be very good. My feeling is if people want to do it, there is certainly no harm to it. I would say do it. Use a scarf if you want rather than going out and getting a mask.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써라라고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스카프를 쓰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카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살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스카프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이 마스크에 대해서 또 얼굴을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브리핑 이후에 CDC에서도 이제 앞으로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이 권고 내용에 대해서 aggressively 지금 리뷰하고 있다.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인 게 사실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한국이 코로나를 정말 잘 지금 대응을 해서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하나같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더이 모든 것들이 락다운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도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COVID-19을 이겨내려면 정말 마스크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선아 씨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저도 마스크 언제쯤 미국에서 쓸수 있을까? 저도 몇개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아마존에서 오더를 한 상태인데 마스크를 쓸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여태까지는. 왜냐면 CDC에서 여태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CDC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You should only wear a mask if a healthcare professional recommends it. A face mask should be used by people who have COVID-19 and are showing symptoms. 그러니까 헬스케어와 관련된 분들이 권고한 사람들만 쓸수 있고, 내가 COVID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일 경우에만 써야 된다라고 CDC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마스크를 쓸 수가 없었죠. 왜냐면 쓰면 다들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피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왜 밖에 나와 있을까? 이렇게 또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CDC가 마스크의 권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이고,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마스크를 좀 쓰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마스크 권고하는 것을 하기 힘든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크 부족 현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213개의 도시에 그 메이어, 그러니까 시장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여기서 그 서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13개 도시 중에서 92%가 마스크가 없다. 특히 뭐 병원에서 쓸 마스크도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개도 안 되는 도시만 그 마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나머지 도시에서는 마스크가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CDC에서 권고를 한다고 해도 마스크를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인 것은 지금 GM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큰 대기업인데 하루 5만 개씩 지금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뭐 브룩 브라더스라는 큰 대기업에서도 만들기 시작했고, 또 많은 분들이 집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홈메이드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텍사스의 라레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남쪽에 있고 굉장히 작은 도시이긴 한데요. 이 도시에서는 5살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스토어를 가든지 아니면은 게스 스테이션에 가서 펌핑 게스를 할 때도 반드시 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불에 그 파인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0달러면은 오, 1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네, 이렇게 강력하게 또 마스크를 권고한 지역도 생겼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저는 다음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격려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또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제가 다음 소식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